팀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PT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4P라는 프레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PT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예영입니다. 네, 오늘은 PT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PT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 스트리밍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포인트가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PT 면접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진 10년 동안 면접만 연구를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 PT 면접, 집단 면접, 토론 면접, 합숙 면접, 게임 면접, 식사 면접, 게임 면접 중에 이제 운동 면접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PT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제한적이더라. 많은 기업들의 채용팀이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실 PT 면접을 몇 회 해보고 제가 분석을 쫙 해보는 과정에서 아, 이 PT를 잘한다고 해서 성과를 잘 낸다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PT 면접이라는 전형 아예 없애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T 면접을 하는 이유가 PT를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어떻게 빠른 시간에 가공하고 추출하고 그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내느냐,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PT 면접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PT 면접이라는 거가 왠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것 같아 보이고 왠지 되게 의미 있어 보여.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실 PT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앉아서 다대다를 면접만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면접 전형, 새로운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라는 돌려서 우리 회사를 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PT 면접 자체로 엄청난 선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PT 면접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다대다 면접을 할 때 같이 하든지 그 전에 하든지 합숙에 가서 그걸 한 방에 하든지 보통은 이렇죠. PT 면접만 따로 보는 회사가 아주 간혹 있는데 그런 회사는 진짜 PT가 중요한 직무를 뽑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PT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PT 면접은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PT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라는 직무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무는요 사실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영업부라고 해도 투자 유치하는 거 그거 뭐 자료 준비는 팀이 다 같이 하지만 실제 발표 영업부서장이나 그걸 잘하는 한두 명이야지 모든 사람이 PT를 잘할 필요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PT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정리하는 거, 이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PT 면접이라는 걸 가보면 준비 시간을 충분하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하게 주면 줄수록 배가 산으로 가.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해도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평가할 요소는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PT 면접이라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내용을 준비해 가실 수 있어도 정작 PT 면접 때 질문을 받는 거는 그 PT 내용에서 정말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거를 저렇게 생각하실 근거가 뭔가요? 라는 어떤 논리 구조를 물어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PT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프레임을 사용해라. 제가 3C, 4P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C 분석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단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컨설턴트들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고객, 자사, 경쟁사 이 3대 축을 조사하는 방법을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필살기를 정리할 때 제가 왜 3C를 넣으라고 하냐면 이 기본적인 고객의 니즈는 어땠고 우리의 자사의 상황은 어땠고 경쟁사의 경쟁력,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를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PT 면접의 연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살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PT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PT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PT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PT를 잘한다는 거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나의 주장을 성립할 수 있기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전달하는 프레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3C와 4P라는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그 순서로 얘기하시면 돼요. 고객의 상황은 어땠고 또 우리 자사의 경쟁력은 어떻고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PT를 너무 잘하려고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3C, 4P라는 프레임을 연습해라. 그래서 경제신문 하나를 보세요. 어떤 회사나 산업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고객의 어떤 변화나 세대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프레임을 3개로 3C라는 프레임,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3C, 4P 프레임을 넣어드렸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신문을 분석을 해보세요. 그걸 그냥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
발표할 때는요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산업에 대한 분석이나 우리 회사의 사업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는 3C라는 프레임을 연습해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주는 정보들을요 그냥 3C 프레임에 미리 넣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뭐부터 얘기해야지, 뭐부터 얘기해야 이게 전달이 잘 될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나를 다 세버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객, 자사, 경쟁사라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4P라는 프레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PT 면접의 주로 주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업에 대한 전략, 사업에 대한 방향성, 요건 앞서 말씀드렸던 3C 프레임을 쓰시면 되고요. 상품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 마케팅 전략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4P라는 프레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어떻게 될 것이고, 프레스 전략은 어떻게 가고, 플레이스는 어디에서, 프로모션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그냥 한두 줄씩 간략하게 집어넣고 그 내용을 발표하시면 돼요. PT 면접에 슬라이드를 만들잖아요. 딱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어. 뭐 전지에 그럼 전지에 그냥 그 순서를 쓰세요. 이 상품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위치는 어디서 팔아야 되고,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3C와 4P라는 프레임만 잘 사용하셔도 PT 면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T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이 시간을 넘어서서 앞단에 뭔가 엣지 있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내용, 우리가 이야기했던 프레임을 잘 설명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창의성 면접 사실 이거 똑같아요. 창의성 면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논리 구조입니다.